AS님 봅시다. 오예 오 오. 어이 뭐야? 어. 안 쌤의 기탄한 모습. 그래. 구독자 10배 이 팩폭을 날릴 것까지는 없잖아. 오예. 아, 명성아 연주 좋다. 약간 팝이나 16 그 스트레이트 비트에서 막 251 막 재즈 리그로 쫙 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퓨전 같은 거. 끝났다. 끝났다. 자, 해봅시다. 오늘은 여러분 블루스인데 뭐 전통 블루스 하셔도 되고 재즈 블루스 하셔도 되고 기존 음악에 블루지하게 연주하셔도 다 블루스로 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초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늘상 얘기하지만 기타 자랑입니다.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잘 되면 여기저기 좀 악기점 대표님들한테 협찬을 좀 받아서 최소 우리 뭐 쿼드 코텍스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들 보고 계시면 쿼드 코텍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출발은 뭘로 해야 됩니까? 캠퍼 플레이어 뭐 이 정도는 걸어놓고 스쿨 뮤직 뇌물 김은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다 김 올려놓으면 이 양반아 아휴 나도 끌어봐야 지겹다. 이 당이 빨리 떨어지니까 갑시다. 화이팅. 눌렀어요. 오 찬우 1번 타자로 찬우가 자 찬우야 첫 화면이 벌써 너 지난주에도 대충 올리고 바로 바꿔버리던 오늘 또 23초야. 너 무슨 또 만행을 저지를지. 찬우 거 볼게요. 술 챘네. 술 챘어. 아유. 어? 어? 아 역시 서운하게 끝나네. 근데 뜻밖이네. 찬우 기타 잘 치네. 초킹 맛있네. 어. 오, 예. 오우. 오, 찬우. 찬우의 기타 잘 쳐. 흐물흐물 된다. 영상에 코러스 좀 꺼달래, 찬우야. 흐물흐물 주법 화면이 왜 저래요? 필터 점수 100점? 필터는 좀 멀미나. 찬우, 어우, 근데 뜻밖이네, 찬우. 자, 다음은 누구냐면요. 수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수누. 오, 좋은데? 뭐, DSLR 같은 걸로 찍은 것 같은데, 미러리스 같은 걸로? 아이폰 아닌데, 느낌? 수누님 영상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인트로 뭐야? 감동받았어 나 진짜. 이렇게까지 내 방송에 정성을 들인 거야. 이 영상에 편집까지 했네. 병맛인데 너무 재밌네. 오늘 쿼드 코텍스가 딱 꽂혔으면 이거 순우한테 그냥 내가 뒷사람 안 보고 보내는 거 아니야. 순우를 댓글 난리 났습니다. 뭐 멀티탭 나오나 나왔어 멀티탭. 에반트 호라이즌님 두 기타 소리가 똑같네. 뭐야 핸드싱크야 녹음해놓고. 순우야 너무 고마워. 고마운데 다음 달은 기타 연습 좀 하자. 플레이는 좀 그랬어. 편집할 시간에 연습하자 우리. 자 다음 난 기타가 좋아님 보내주셨어요. 오 재즈 블루스야 뭐야. 어우 레리 칼튼. 오 예. 오 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슬리워크 들으니까 추억 돋는다. 아 근데 이것도 슬리워크를 아시는 분들은 좀 뮤지션들 맞는 것 같아. 난 기타가 좋아님 좋았습니다. 김선미님 뭐야 아니지? 선미나 아니지? 이거 좌우 반전돼서 나오는 거 아니지? 왼손잡이인 거지? 이거 볼게요. 오예 오예
김선미님, 연주 좋은데? 웬 이게 반전이라 내가 좀 이 연주에 집중 못했는데 테크닉도 좋고 가이드라인 보셔야겠네. 자, 우리 반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 집중을 못하겠어. 이 거꾸로 돼 있는 영상에서는 왼손잡이인 걸로.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에 헤드가 보였으면 내가 확실히 죄를 평가를 하는데 내가 죄를 선뜻 죄라고 하기에는 이 글씨가 제대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왼손잡이인 걸로. 눈앞에 사탕수수밭이 노예야. 황무지 느낌 제대로. 로버트 존슨과 에릭 클랩튼 이려다 만 연주. 오늘은 빌런이 에반트 호라이즌 님이 약간 빌런 느낌 나네. 지금 지난번 코코의 뒤를 이어서 김선미 님 잘하셨고. 자, 프로 도레미 님, 우리 카톡방에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프로 도레미 님. 어우, 이거 뭡니까? 이런 거 여기서 팔아요? 마샬 조그만해. 근데 소리가 어떻게 옛날 무슨 60년대 소리가 나오지? 예. 근데 프로 도레미님, 와 이거 되게 뜻밖이다. 이 앰프 이 뭐 옛날 진짜 60년대 레코드판 듣는 소리가 나. 이 마샬 무슨 앰프입니까? 이 마샬 꼬마 앰프 MS2W. 이거 뜻밖의 발견이네. 자, 정강 가는 통이네요. 소리 크네. 소리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고 되게 정감 가네. 로파이가 미래다. 손에서 뽑아내는 거 아닐까요? 뭐 그것도 있지만 소리가 애 키우시느라 기타 칠 시간 겨우 내서 쳐봤대요. 고수님들 사이에서 한번 비벼보신다고. 소리는 고수입니다. 소리는 플레이도 좋고. 자, 다음 GTPG님. 자, 513 PRS 513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와, 근데 GTPG님, 약간 이게 채팅방에서 보면은 얘기하시는 분들 이름도 없고 나이도 모르니까 되게 예상 바뀌네. 기타 잘 치시고 중간중간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저거를 왜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은 전통 블루스로 오늘 타겟 가신 게 아니고 굉장히 실험적인 연주 좋았습니다. 이게 얼터드 스케일인가요? 퓨전인가요? 죽이네. 2단 블루스. 톤만 바꾸면 저번 주에 나오셨어야. 이게 랑 리그 나오셨어도 이분 문제가 없는데 테크닉적으로. 이거 다음 전대 하필 고수 뒤. 누구길래. 한도 끝도 없이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야. 끝내주네요. 기타를 엄청 잘 치시네. GTPT님.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 CWR님. 숙제를 이렇게 끝까지 해오셔야 돼, 학생 여러분들. 카피 숙제를 시켰으면 끝까지 이렇게 해오셔야지. 멋있습니다. 와, 철컹철컹 미쳤다. 그러니까 소리가 진짜 스티비 레이본 소리가 나네. 스티비 레이본 굿. 레딕부터가 블루스네요. 연주야, 스티비 레이본이 워낙 멋있게 해놓은 라인인데 그걸 숙제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하면 못 들어주는데 너무 좋아요. 커샵이라고 합니다. ODD님. 일하기 싫은데요. 카톡방 들어올 때 그냥 자동으로 되는 만들어진 거 말고 자기 닉네임 좀 해줘요.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건데. 화이팅 한번 봅시다. 딱 느낌이 약간 실용음악과 이렇게 무슨 기말 공연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정규 연주에 멋있네요. 톤도 좋고 스톤 콜드 같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때 엄청 멋있었어 아까. 후련하네. 운다 울어. 한국에 잘 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좋았습니다. 이게 보낼 때 너무 급했구나.
방송 끝날까봐 그냥 뭐 닉네임 쓸 시간도 없이 그냥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주는 이름 가지고 그냥 들어와 버렸구나. 좋습니다. 흔한 외고생님. 어, 외고생이야. 공부해야 될 텐데. 또 거꾸로 됐어. 이거 확실히 거꾸로 된 거야, 이건. 이거 R자가 지금 거꾸로 됐잖아. T는 내가 알 수가 없어.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넘어가겠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역시 이게 정말 신기한 거야. 이거 보면 있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타 잘 치더라고. 음악을 잘해. 아, 이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또 이 기타를 언제 연습해가지고 흔한 외고생님. 어, 연주 너무 좋네. 여기 보면 이 줄 있잖아. 줄 요거. 이거 잘라야 돼. 찌른다고. 다쳐 다쳐. 요거 자릅시다. 요거 댓글 한번 볼게요. 외로운 고등학생 외고생.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게 아니야? 외로운 고등학생이야?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음악 잘한다는 편견이 있었던 거야? 한동훈 장관님이 왜 나와? 지금 뭐 한동훈 씨가 들어오셨나 여기? 아유, 넘어갑시다. 뭐 정치는 거를 하지 맙시다. 자, 고딩인데 죽이네. 줄 자르고 반절 안 할게요. 알아먹과래. 아, 진짜 외고생 많네. 민성이, 민성아. 고생이 많다, 민성아. 또 이거 올리고 공부해야지, 오늘도. 그치? 방송 보느라 공부 못한 거 1시까지 하고 자야지. 어. 잘했고요. 자, 선수들 계속 입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고독한 기타님, 곤미남 허성님 다 들어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AS님 봅시다. 오예, 오. 오! 여러분, 느낌 오죠? 처음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오, 예. 존서에서 이런 소리가. 존서고 이게 슈퍼스트레 스타일이고 홈싱홈인데 소리가 되게 빈티지하면서 좋네요. 아, 이분이 안쌤이에요. 안쌤이 유명하신 분이구나.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안쌤님. 안쌤님. 어, 역시 뭐 여기 보니까 다들 아시네. 안쌤의 기타나 모습. 어, 좋습니다. 안쌤님. 어, 소리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은 톤과 리듬인가? 프로 안쌤이셨네. 그러니까 안쌤님이, 아, 그래. 구독자 7만이 넘으신대네. 이 대형 채널 하시는 분이네. 점심에 공지 보고 찍어봤습니다. 구독자 10배. 이 찬 들러 정님 팩폭을 날릴 것까지는 없잖아.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다르긴 달라. 확실히 프로분들은 내가 딱 처음에 첫음을 딱 듣고 딱 왔잖아. 예사롭지 않다고. 오, 귀한 분이 또 오셔서 영상까지 찍어주시고 내가 존서에 대한 편견이 좀 오늘 많이 사라지네요. 볼게요. 준영님. 적재 라인 하나 지나갔어요. 어, 적재 라인 두 번. 어, 예. 적재 라인 득점인가요? 아니야. 자유입니다, 자유. 적재 라인 넣든 여기다가 폴 잭슨 주니어를 넣든 멋있습니다. 보나마사. 초킹 개 맛있다. 적재 라인 아니라 보나마사 라인이라고요. 기타 예쁘네요. 아, 연주 좋았습니다. 테크닉도 좋고 뭐 적재는 그냥 드립이에요. 제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던 길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베이관님. 오, 예. 아,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어, 뭐라 그럴까, 손버릇으로 이렇게 쫙 가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게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하시네. 오, 이런 연주 저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멜로디 중심적인 솔로. 오, 너무 좋습니다. 어우, 죽이는데요. 끈적. 제이훈님 들어오셨습니다. 제이훈님도 유명하잖아. 나 하나 올려주세요, 제이훈님. 오, 곡 좋은데요. 자, 좋습니다. 베이가님 연주 잘 들었고요. 다음 좋
메이어는 뭐야? 아이씨. 아, 나 또 방송 이거 노 딱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냥 나는 그냥 이름만 읽는 거예요. 조드 메이어님입니다. 조드 메이어님. 아, 닉네임을 이렇게 써놨어. 조드 메이어가 뭐야? 조드 메이어 역시나 또 이게 보니까 또 이렇게 거꾸로 해놨네. 아휴. 이게 뭐 갤럭시가 이렇게 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이폰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왜 반전을 하는지 좀 누가 나한테 좀 인스타 DM 좀 보내주세요.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한번 볼게요. 오, 이게 뭐야? 어, 피치를 쉬프트해서 내렸구나. 끝이야. 뭐 이거를 오늘 블루스 리그에서 뭐 평가하기는, 방금 연주는 잘 하셨고 그루브 연주 좋았는데 블루스 리그에서 평가하기는 뭘 가지고 평가할지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연주 좋았습니다. 조드 메이어님. 아무튼 다음 누굽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 빨간색 팬더입니까 뭐야? 어, 멋있네. 어, 예. 어, 마이킹을 했네. 중요할 때 픽업을 바꿔버렸네. 어, 고독한 기타맨님 잘하셨고, 전국 기타자랑 뭐라고 마이킹까지 해가지고 MR에다가 딱 붙여서 보내주셨네요. 어우. 중간에 근데 격정적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쫙 하다 갑자기 픽업을 바꾸셨는데 소리가 작아져서 하프톤으로 갑자기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에서 픽업을 셀렉트가 약간 본인이 의도치 않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왔어요.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굳이 이거 뭐 믹싱까지 해서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빵 터진 게 봄가을님 고수의 기운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 같기도 손만 보고 느껴집니까 연세가? 아, 릭을 보니 연세가 느껴지시네요는 뭐야. 릭의 나이가 어딨어. 기타 뭐죠? 궁금해요. 이건 뭐 피니쉬를 보니까 커스텀샵으로 보이네요. 이게 라카 피니쉬 된 게 보통 없잖아요. 1960 커스텀샵이라고 하네요. 아, 역시 내가 또 보는 눈이 있네. 59 베이스맨. 오, 이게 베이스맨이에요? 어, 좋습니다. 고독한 기타맨님이 본인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나이가 지긋이 젊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블루스가 주제라고 하셔서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연세에 비해서는 테크닉적으로는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명석. 아, 명석이, 어, 명석이가 올렸습니다. 자, 뭐, 뮤직포스에서도 활동 많이 했었고, 어, 페이스북에서도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어, 기대되네. 명석이 뭘 했을지. 삼삼오야. 어, 뭔 소리야?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 시작하자마자 나온 거 뭔 소리야? 어, 예. 명석아 연주 좋다. 아, 지금 보니까 명석이가 상남자였네. 팔 털 보여요 여러분? 상남자였네. 얼굴은 꽃미남인데, 야, 상남자 DNA가 있었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띵석크 좋아 바로 가자. 감사합니다. 여기 블루스 맛집이네. 반칙입니다.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존 메이어랑 스티비 레이본 좋아하시죠? 저희 그 유튜브도 한번 명석이 왔었는데 존 메이어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명석이 또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쁜데 영상까지 올려줘서 고맙다 명석아. 쭉쭉 봐야지 이게 뭐 재밌지? 어, 명석이 고맙고. 이승우님. 오, 예.
4번 코러스까지 들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 엘프 이런 반주기 같은데 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이게 57 리슈 같아 보이는데 색깔이 특이하네요. 예쁘네요. 진짜 공연장이다. 홀리하네요. 전통 블루스 드드. 쇠질을 엄청 하시나 보네. 팔뚝이 호랭이 팔뚝이. 자, 객석이 빨간색이라 살짝 쌍팔년도 나이트. 이게 뭔 소리야. 그게 어떻게 쌍팔년도 나이트 분위기가 이거죠? 이게 아니고 이거 CGV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뭔 소리야. 팔뚝이 다 부럽다 그러네요. 팔뚝 얘기가 맞네요. 자, 다음에 리듬 키치님. 벌써 손이 비비킹 손가락이 준비가 돼 있네요. 이제 초킹 한번 합시다. 이게 초킹 너무 안 나왔어. 블루스인데. 댓글에 이게 나오면서 내가 왜 뭘 느끼고 있는 건지 누가 대변했어. 뭔가요, 이 장르. 리듬키친님, 이 손가락이나 이런 게 비비킹 피지컬을 지금 준비가 돼 있었는데 초킹이 안 나와. 블루스 리그인데 뭐 지금 무슨 장르죠 이게? 음악 자체를 따질 수는 없는데 블루스 리그입니다. 이거 뭐 이게 무슨 장르야 이게 갑자기. 좋습니다. 아, 리듬키치님 잘 보내주셨고 잘 봤고요. 동도근님 한번 볼게요. 자, 이분 진정한 방구석. 와, 이 노트북 뭡니까 이거 지금. 단종된 모델 같은데 노트북이. LG입니까 뭡니까 노트북 이거. 아수스 노트북 같고. 오, 예. 장난이 아니고 동도근님 연주를 제가 중간쯤 끊을 시간 때문에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습니다. 계속 듣고 싶네. 말을 굉장히 아끼시면서 고수 느낌 듭니다 이분. 댓글도 벌써 딱 지금 실력은 금도금이네요. 안쌤 기타나무숲님도 나오자마자 그렇지. 메이저 블루스 느낌 좋네요. 이걸 굳이 뭐 메이저 블루스니 마이너 블루스니 이걸 지금 따질 겨를이 있습니까 지금. 소리로 들어야죠. 손맛이 죽여줍니다. 소울이 있구만요. 어우 좋네요. 김은용님. 예.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어디 카피 이분도 숙제 잘하셨습니다. 숙제 잘하셨고 이 기타가 뭔가요 이게. 근데 소리가 완전 스티비 레이 본 소리가 나오네요. 소리 좋다. 자, 케이코크의 HX 스톰프. 야, 케이코크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거의 아타리급 아닙니까 케이코크. 좋네요. 김은용님 연주 잘 들었습니다. 최하늘님 영상. 아, 최하늘님 저기 유튜브 하시잖아. 유튜브 하시잖아요. 이분이네. 예. 안 들었으면 어쩔 뻔. 좋네요. 예. 예. 아, 본인도 만족하고 계십니다 지금 표정에. 아, 됐다. 본인도 만족하셨어요 지금 표정이. 아하. 아, 댓글 볼까요? 체리 칼튼이야 뭐야. 체리 칼튼 뭐야. 체리 칼튼 335 백킹인가요? 연주 좋네요. 프로 등장이다. 레슨 받고 갑니다. 깔끔합니다. 이 기타 뭐예요? 존서. 존서 내가 포기했던 노래다 기린이. 오늘 잘 들어갔다. 아, 잘 들어가셨네 최하늘님. 여러분 우리 최하늘님도 마지막에 이제 고비를 다 넘기시고. 아, 표정. 아, 됐다. 오늘 됐다. 이거네 이거. 아, 오늘. 야, 그래. 요번 테이크 좋았다. 요거 올리면 되겠다. 아, 저도 좋았습니다. 최하늘님. 아, 이 최하늘님이 기타 레슨도 많이 하시고, 기타 유튜브 하세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최하늘님.
채널명이 기타리스트 최하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최하늘님 얘기 조금 해드려야겠다. 약간 팝이나 16 그 스트레이트 비트에서 막 251 막 재즈 리그로 촥 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퓨전 같은 거. 최하늘님 유튜브 가보시면 그런 거 설명 되게 많이 잘해놨어요. 릭 같은 것도 많고 릭 맛집입니다. 채널 한번 가보세요. 진승우님 연주 볼게요. 오오. 야, 날이 갈수록 이게 뭐 너무 고수들 튀어나오니까 이거 뮬저씨들 어떻게 해? 야, 멋있네요. 진승우님.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통기타를 일렉처럼 치시는 호우야. 느낌 너무 좋다. 진짜 맞돌이다. 이진씨 러블리구나. 예상 못하는 라인. 이거 아까 넘어갈 때, 어우, 죽였어. 내가 딱 끊을 타이밍에 못 끊게 만들어버리셨네. 여기, 여기. 아, 요번 코러스까지 들어야겠다 했는데. 유니크하다. 유니크해. 누구신지. 의상. 와, 이거 거의 거북이 간다의 김윤식 의상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디서 팝니까 이거? 야마있네. 80년대 형사들이 많이 입는 이 티셔츠 이거. 이거 어디서 구했습니까? 야마있네. 아, 진승우님 프로신가요? 아, 이 정도면 프로지 뭐. 이거 딱 봐도. 그쵸? 그리고 피킹이 나 처음부터 알았어. 딱 느꼈어. 피킹이 벌써 딱 자리 잡혀있잖아. 이게 피크를 잡는 게 많이 쳐가지고 딱 피크가 자리 잡아있는 요 좋습니다. 아, 진승우님 기타 잘 치시네. 아수라기님 연주 한번 볼게요. 어, 이 뭐야. 이게 뭐야. 아, 나 말을 안 해야지 이제 이거. 아, 빨리 인스타 메시지나 좀 누가 보내주세요. DM 좀. 이거 핸드폰 용량 다 차가지고 끊긴 거지? 여기 끊긴 거. 아수라기님 샌드버그 기타네요. 지리산 블루스 극적 엔딩. 과학인가요? 싸다가 끓는 느낌? 더 듣고 싶은 마성의 솔로. 아, 지금 나도 지금 갑자기 맥이 빠졌어. 딱 뚝 끊기니까. 자, 여러분. 최지훈님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알아. 제이훈을. 유튜브에서 내가 어지간히 우리나라 기타 잘 치는 동생들은 다 알아. 기타 죽이더라고요. 아주 기대됩니다. 제이훈 연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예. 끝났다, 끝났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제이훈의 연주 좋았습니다. 아우, 댓글 볼까요? 아우, 댓글 난리 났네. 제이훈 떴다. 리어의 디마지오 근본. 사실 팬더 리어. 아, 이거까지는 봐줘야지. 싱글형 험버커까지는 죄는 아닙니다. 멋있어요. 첫 마디에 바로 싸버렸습니다. 크 SRB네. 굳굳합니다. 진짜 잘 친다. 기타가 노래한다. 여유가 느껴지는. 아, 이게 랜도 68 스트랫입니까? 아, 어쩐지. 라지에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이게. 어, 68 스트랫이에요? 소리 좋네. 죽이네. 석이 요즘 방송하니 반갑다. 밥 한번 먹자. 누구십니까? G플랫 GN님. 누군지 밝혀줘야. 누구하고 먹든 제가 할 거 아니에요. 엄지척 프로도님. 오, 예. 여러분, 그 용량 좀 늘려주세요. 이거 자꾸 끊겨. 나오다. 아, 소리 좋네요. 낙스 기타. 한국 블루스의 미래는 밝은 듯 하네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필요 없고 깁스는 깁스입니다. 끊어야 되는데 왜 드라이브를 밟으신 거야? 끊으려고 그랬는데. 아,
예. 끊으면 어쩔 뻔했어. 이번에 끊을게요. 또 밥지 마세요. 뭐 밥지 마세요. 안 밟으셨네. 그 코러스까지 듣고 끊으려고 했더니 또 이미 드라이브를 밟으신 분을 내가 끊어버릴 순 없잖아. 기타리스트가 그게 얼마나 열받을 일일지 아니까 내가 못 끊었어요. 어우 좋네. 마지막에는 알아서 또 부스터 하나 안 밟으셔가지고 끊는다는 거 들으신 듯. 타이밍이 와와 밟았어야 되는데. 제가 끊을 때 와 밟으셨으면 또 못 끊었어요 제가. 제가 못 틀어드린 분들은 요거 저장해놨다가 다시 보내주세요. 블루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 다음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또 만납시다. 화이팅!